자, 고등학교 영어 2 전제 이재영 2과입니다. 자, 이거에 기본적으로 동명사와 관계부사, 선행사가 생략된 상태에서 관계부사.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This is where I met him. 어떻게 해석해요? 여기가 이것이 내가 그를 만난 곳이다. 그렇죠? 이렇게 관계 부사는 관계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번역을 어떻게 했어? 이것이 또는 여기가 내가 그를 만난 곳이다고 됐잖아. 그 번역할 때는 곳이다. 아니,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 해석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 This is the place where 된 거. 아시겠죠? 그럼 이게 뭐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행명사라는 거죠. 선행명사가 어때? 없지? 네. 이게 왜 생략 가능해? 늘 말하지만 선행사가 완전히 뭐를 나타낸 거라? 누가 봐도 네, 장소를 의도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장소를 의도하다면 빼도 원어민들끼리는 서로 통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어민들은 기본적으로 언어의 경제, 즉 표현의 경제를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줄여서 생략해서 똑같은 의미가 전달된다면 원어민들은 그걸 굉장히 경제적인 발화, 경쟁적인 문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해도 되도록 그 서로 합의를 받겠지. 수십, 수백 년의 어떤 그 시간을 흐르면서 그렇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자, 모로코로 가봅시다. 모로코는 북아프리카의 몇안 되는 부강한 국가 중 하나죠. 모로코는 그 지금 현재 아마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약간 그 이슬람 세력이 아마 주 종교의 세력을 알고 있고, 모로코는 굉장히 그 여러 면에서 지중해 이슬람 문화를 많이 받은 장소다, 국가다. The Jewel of Africa, 아프리카의 보석, 그렇죠? The Kingdom of Morocco. 왜냐하면 모로코는 아직도 왕이 있어요. 그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그 여자 배우가 모로코의 공주가 있었지, 그레이스 켈리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켈리 이름을 따서 그 에르메스라는 가방이 켈리백. 그레이스 켈리 공주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지금 에르메스의 켈리백이라고 이름까지 있지. The Kingdom of Morocco, located in northwest corner. 이거 철자가 잘못됐네요. Corner of North Africa.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실제적으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보어죠. 그렇죠? 모로코 왕국은 어떤 장소인데 여기가 뭐 누가 봐도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된 경우다. 그쵸?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주관되어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located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be located in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어떤 장소가 더큰 장소에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표현할 때 쓰는 거죠.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다. 그렇죠? 가장 전형적인 표현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 주관대 비동사가 생략돼서 저렇게 located입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그렇죠? 위치한 모로코 왕국은 이게 주어가 된 거죠. 그렇죠? 여기 지금 나옵니다. place가 뭐예요? a place가. 금방 내가 수업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장소 선행사죠.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입니다. 어떤 장소다. 어떤 장소냐면 자 여기 아주 분명하게 관계부사가 되죠. Where 관계부사입니다. The cultures of Europe, Africa, and Middle East combine. 여기까지가 사실은 문장의 주어고 combine은 뭐예요? 완전 자동사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완성 문장이죠. 우리가 장소 선행사가 있고 관계부사 where가 오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는 완성절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잘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아, 모로코 왕국은 북아프리카 북서쪽에 위치하였으며, 그렇죠? 바로 유럽, 아프리카, 중동의 문화가 합해진 장소다. 그렇죠? 연합되다, 합하다, 컴바인은 뭐야? 합쳐지다, 그렇죠? 사실은 are combined 해도 될 걸, combine. 약간 이 문화라는 것을에 대한 뭐랄까요? 자생적 의미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이 억지의 이 힘에 의해 forced, 강제로 이 연합되게 된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어떠한 교류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세 문화가 합해졌기 때문에 자동사 combine을 썼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 오케이. Morocco also enfolds a fascinating and magnificent desert. 자, 모로코는 아주 뭐야? 매력적이면서도 웅장한, magnificent, 웅장한 사막을 enfold하다. 자, enfold가 뭘까? 우리 encompass도 있고 enfold.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encompass 들어봤어? 그러니까. 둘러싸다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가 그림자 그리는데 이렇게 됐죠. 이게 스페인이 여기 있어, 그렇죠? 그렇죠? 이 여기가 딱 어디야? 모로코야. 그리고 여기가 사하라 사막이 이렇게 넓어. 그러니까 사하라를 이렇게 이 에워싸는 거야 이렇게 사실 에워싸고 있죠. 그렇죠? 근데 지중해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뭐야 사막도 있지만 지중해 지형도 있어서 약간 오아시스가 참 많아 여기가 알겠죠? 그래서 매력적이고 웅장한 사막을 에워싸고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까?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모로코를 방문한다 막기 위해서 이것의 exotic 봐 알다시피 it는 뭐예요? 소유격이죠? 모로코즈를 그렇죠? 모로코의 엑소틱 하면 이국적인 또는 어떻게 해요? unusual 독특한 애죠. 그런 문화를 어떻게 해요? 즐기기 위해 모로코를 매년 방문한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 본문에 암기해야 될 거는 어떤 문장이야? 여기 별표 두 개를 줘. 밑에 거는 이거를 뭐 본문 암기를 해서 문장으로 무슨 영작을 내겠다. 그거는 좀 뭐가 있어? 무리가 있죠? 응? 또 좋은데요. 그리고 to view. 뭘 보러 온 거야? 여기 지금 to enjoy가 나오지? 여기 to view는 결국 뭐 둘이? to 부정사? 네, 병렬구조. 그렇죠? 그래서 그 이국적인 그리고 독특한 문화를 즐기며 또한 뭐 하기 위해? 이 모로코의 아름다운 풍경이죠, scenery. 그렇죠? 풍경을 즐기러 온다. scenery, 풍경. 다른 말 하면 landscape. 그렇죠? 이 landscape을 보러 온다. Why don't we see? 우리 보는 게 어떨까? What Morocco has for visitors? 자, 여기서 보면 이거를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해? 의문사가 되지. 그래서 주동이지. 간접 의문이죠. 근데 이걸 만일에 관계대명사를 선포가 되려면 어떻게 해? 무슨 것이 되니까 한국말로 바꿀 때는 그렇게 어색하잖아. 모로코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보자. 그치? 근데 아무래도 이거겠죠. 왜? 의문사이기 때문에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사 좀더 가깝지 않나. 근데 우리가 의문사든 관계대명사 무엇이든 똑같아. 뒤는 둘다 미완성이야. 그치? 의문사든 선포가 되든 뭐다고? 구조적으로는 둘다 미완성이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관계대명사 that, 그치? 명의 that 구분하는 거는 쉽잖아. 어떻게 구분해? 명의 that 쓰는 왼쪽이 미완성이고 오른쪽이 완성이고 이거는 관계대명사는 오히려 왼쪽이 완성이고 뒤쪽이 미완성이다. 이렇게 구분하지만 what은 구분 안 돼.
Fads, the world's largest labyrinth. Labyrinth, my labyrinth. 네. The labyrinth. 미로를 다른 말로 하면 maze라고 하죠. Do you want to walk down a medieval street? 자, walk down 할 때 이 down은 row라 하면 row.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down은 무슨 의미가 아니야? 아래 의미 아니야. 그래서 walk down은 어떻게? 중세? 중세의 거리로 걷고 싶지 않으세요? 걷고 싶으세요? 어? 이 medieval 뜻이 뭐야? 중세요. 이 철자 조심하세요. 우리 보통 중세를 다른 말할 때 middle age라고 대문자로 나타나기도 하네요. 이렇게 middle age가 중세입니다. medieval 이거 봐, medieval. medieval 중세 거리로 걷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then fast is the right place for you. 그렇죠? fast가 뭐다? 가장 적절한 장소란 말이죠. 다른 말 하면 proper. suitable. 네, fed가 바로 그런 여러분에게 적절한 장소가 될 것이다. Fez was a medieval, the medieval capital of Morocco. Fez는 뭐였다? 중세 모로코의 수도였다. 그리고 또 넣어줘. The place, 바로 장소, 선행사가 또 나왔고 이곳은 어떤 장소야? That The place where Moroccan culture began to prosper. 바로 모로코 문화가 뭐 시작했다? 번영하다. Prosper는 번영하다. 그렇죠? 번영하다. 다른 말 하면 proliferate 또는 bloom. 그렇죠? Bloom이 뭐야? 꽃이 피다, 그죠? The blossom. 이런 식으로 번성하든, prosper하고 proliferate하든 하기 시작했던 장소다. 이게 관계? 부사죠? 그쵸? 이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라? 얘를 빼도 가능하다. 그치? 근데 이게 뭐도 빼도 돼? Where 빼도 돼? 그러니까 the place The place where 해가지고 다 쓰든 그치? 또 뭐든 네, The place를 keep하든 또는 선행사 빼고 관계부사를 keep하든 요가지 세 가지 옵션이 가능한 게 되는 거지 그쵸? Alright 자 그러면 medieval traditions 뭐야? 중세 전통들은 have remained 현재까지도 남아있다 그쵸? 맞나요? 이게 remain이 몇 형식이야? 이형식 동사잖아. 이 change만, unchanged는 결국은 보호로 쓴 거죠. 근데 지금 뭐든 과거 뭐야? 분사를 썼지. 그럼 이때는 어떤 의미냐면 뭐뭐 한 채, 뭐뭐 한 채로 이런 말이거든. 그 뭐 한 채로 변하지 않는 채로 수세기 동안 이곳 모로코에 변하지 않은 채 중세 뭐야? 전통은 여전히 남아있다. 유지되어 있다. 알겠죠? 이거 시험 문제. 그래서 선생님 별표 어디 별표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렇죠? 네, 특히 중에서 우리가 암기를 하자. 네, 그 다음에 In particular 뜻이 뭐야? In particular. 특히나 다른 말로 하면 particularly 특히나 particularly 이 메디나 of Fez, Fez의 메디나는 그렇죠? 역시 동격이죠 이렇게 같은 겁니다. Fez의 메디나는 어떤 곳이냐? 바로 old section of the city. 그래서 구 도심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 구 도심인데 old section of city 도시의 어떤 한 부분 구 도심인데. 여기까지가 실제로 어떻게 이 문장이 주어져? If Medina는 어떻게? Has kept. 유지해 왔다는 거죠. 현재 완료로. 뭐를 유지해 왔어? 이것의 architecture. 건축이죠. Architecture는 사실 이 건축이란 말도 되지만 건축술도 돼. 건축기술.
여기서는 전반적인 건축의 형태를 말합니다. 꼭 집어서 뭐 어떻게 특별한 건축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축 양식을 보존해 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어떤 동사? preserve라고 알아요? 보존해 왔다. 이런 과거 분사로 좀 바꿔도 되겠다. 알겠나? So has kept its architecture 유지해왔고 또 스타일을 유지했다. 그렇죠? 자 이게 뭐 생략됐어? 무조건 적으면 안 되는 게 뭐였어? 예, 절대 하우는 쓰면 돼, 안 돼? 절대 불가. 그렇죠? 대신에 뭐가 가능해? 예, 맞아. The way 대신에 how만 쓰는 건 가능하죠. 맞나요? 그런데 잠시만 이걸 좀 기억해. 이건 가능해. The way가 in which 그렇죠. 이거는 가능. 그래서 뭐 대신에 우리가 관계부사 뭘로 대신에 쓰는 거? 전치사 대학의 관계 대명사로 치환해서 변환해서 쓰는 거? 그렇죠. 네, 그걸 가능하기 때문에 얘로 변해서 쓰는 건 오케이. 하지만 how를 쓰선 안 된다. 알겠죠? 자, 당연히 그럼 이 뒤가 어떤 문장이야? How it was 1200 years ago. 1200년 전 그랬던 방식. 그치? 그럼 이거는 뭐야? 무슨 절이야? 완성 절임을 알수 있지. 1200년 전그 방식 그대로 지금 유지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거 별표 두개 봐. 좀더 유념해야 될게 학생들이 간과할 수 있을 부분이 충분히 있다. 오케이? 자, What makes the Medina of Fez more special? 여기까지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로 보고 이걸 해석할 때는 것이지. 그치? 선포관대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 숫자로 따지면 주어로 왔을 때 단수 주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그러면 페즈의 그 메디나라는 그 도심은 특별하지,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해석해? 메디나 페즈를 어떻게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렇죠? 페즈의 메디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뭐다? 예, 당연히 보어가 이렇게 옵니다. The world's largest and most complicated labyrinth.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크며, 그렇죠? 그리고 가장 복잡한 메이즈라는 거죠. 여기서 잠시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물의 상태나 사물의 뭐 성질을 뭐로 나타내? 그렇죠. 성질은 보통 현재 분사를 ing를 어떻게 활용하죠? 그렇죠? 뭐만 이두 가지 동 과거보다 complicated와 Sophisticated는 자, sophisticated, 자, sophisticated, complicated 둘다 과거 분사죠?는 사물의 상태를 쓰인다.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다 쓰인다. 이 부분이 꼭 알아야 돼. 뭐 단지 뭐만 위해서 내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의고사나 이러한 수능형 문제를 준비할 때 알아야 될 것이다. 자, 읽어봐. Complicated, sophisticated. 이 sophisticated는 나중에 뭐 정교한 이런 의미도 쓰고 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별표 역시 두개 정도 우리가 부여해 보자. What makes the Medina of Fez more special is the world's largest and most complicated labyrinth. Nearly 2,000 narrow alleyway. 거의 9,000개에 달하는 좁은 골목길은 그죠? 엘리가 골목길이죠. 아, 이 골목길은 are entangled.
뭐야? 얽혀 있다. 그렇죠? intertwine, intermingle, 그다음에 entangle. 선생님이 접했던 여러 문학 책에도 다 나오죠. 얽히다. 그러니까 서로 얽혀 있다. 서로. 또는 이렇게 서로 묶는다는 말입니다. 알겠나? 자, 어떻게 이렇게 했어? In one another. 서로? 서로. 어디? 뭐가? 복도 하나가 엉망진창으로 이리 됐겠지. 도시 계획 없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 entangling. 서로 막 실타래가 꼬이듯이. 알겠나? 뭐 없이 without any pattern of or law. 어떠한 논리나 어떠한 패턴인지. 그러니까 뭐가 없단 말이야. Regularity. Regularity 뭐야? 규칙성이 없다는 말. 규칙성이 전혀 없이 와, 들쭉날쭉 엉망진창으로 했단 말이지. 그리고 가끔은 어떻게? You may reach. 어디 도달해? A dead end. 막 다른 길이죠. Reach라는 것은 타동사야. 즉 뒤에 절대 전치사 같은 건 오면 안 되는 거죠. Reach to, reach at, reach in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뭐 approach도 마찬가지죠. 어디 도달해? 막다른 dead end에 도달할 줄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처럼 보여? 메이즈처럼 보이죠. As you wander, 왜 wander만 wander? wander는 땡땡을 떠돌아다니다. 방랑하다. 그렇죠? 무슨 단어가 떠올라? roam이라고, roam. 이 roam이 방랑하다, 떠돌아다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as you wander, 어딜 돌아다녀? 복도를 떠돌아다니면 어디에? 이 페즈 메디나를 있는 이러한 그 뭐 골목길을 돌아다니면서 you can see, 여러분은 뭘 볼 수 있다? an endless view 뭡니까? 끝없는, 그렇죠? 끝없는 광경을 볼 수 있지. 어디? 시장. 근데 시장에 어떻게 뭐가 있어? 천장도 있고 천장이 있는 시장. 이겁니다. 그죠? 천장이 있는 시장. 그다음 뭐야? Old Mosque. Mosque 하면 이슬람 사원이죠. 들어봤나? Mosque라고. 그죠? 그다음에 Palaces. 궁전과 dye 뭡니까? 이거 염색이야. 동사로 dye가 뭐야? 염색하다는 뜻입니다. 염색 궁전까지. 옛날에 내가 기억하는 그 무한도전의 유재석이 저기 가서 그거 했나? 염색하는 거 길에서 은하나 이상하게 막 염점처럼 생긴 데 가가지고 막 염... 아, 빨리 했는데 아 그 인도였나? 아 인도 있는 거 없다. 자동차는 are not allowed in 말. 자동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들어갈 수가 없겠지. 백할 수도 없을 테니까. 이러한 뭐 좁고도 크룩 뭡니까? 크룩은 이게 이렇게 된 거 말. 구분. 구비구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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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국말이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 강이 이렇게 된 거 이런 걸 크룩드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꺾이고 이렇게 구비구비 구분 거 이런 골목길을 진입하는 허락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you can easily come across come across 뭐야? 마주하듯이 마주치던데 come across는 여기 우연이란 말이야. 우연히 마주치는 거야. 알겠나?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돼. happen to see 이런 의미야. happen to see 뜻이 뭐야? happen to가 우연히 못마게 되다 그랬거든. 그래서 우연히 보게 되다 이런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연히 뭘 마주치게 돼?
Oh, wow, never expected this thing, right? Cool. So you can easily come across 뮬마. 노새. 노새는 뭐냐면 말과 당나귀지. 말과 당나귀를 접을 붙이는 접이라고 하는데, 예. 근데 노새는 생식을 못해. 잔해를 못 낳아. 그러니까 자기가 노새가 태어나면 대가 끊기는 거야.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안 돼. 예, 당나귀하고 말해서 끝났기 때문에 희한하죠. 아니면 덩키, 당나귀를 예, 마주칠 수 있어. 근데 이게 뭐야? Carrying goods. 뭐야? 물건을 운반하네. 이게 뭐야? 명사를 뒤에서 뭐가 수식해? 현재 분사가 수식하는.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하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반하는. 그렇죠? 물건을 운반하는 예, 노새들이나 당나귀를 쉽게 마주할 수 있다.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렇죠? 예. 여기는 특별히 내가 아, 이건 꼭 암기해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예, 키포인트면 어떤 키포인트겠어? 여기 dying 같은 거는 네가 모를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여기 not allowed 이더라든지 여기 caring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예, 이런 명사를 꾸며준다는 이점좀 유념하자. Culture note. 자, 한번 볼까요? 문화 노트. 밥 줄라우드. 밥블 줄드. I don't even know how to read this. Okay? It's 밥 부즐라우드. Actually, I need to, you know, get to know how it sounds. Because 100% that's not an English word. 어디냐면 랜드마크 뭐야? 랜드마크. 랜드마크 우리 뭐라 그래? 어? 명소. 약간 tourist attraction.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누가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장소, 명소죠. 랜드마크, fancy 명소인데 여기가 일단 주어고 여기가 동사지. 뭐다? Is the main entrance. 바로 주 출입구죠. 어디를 출입한 건지 알아보자. 주 출입구래. 어디 주 출입구야? onto는 뭐이 on과 to의 개념이 약간 섞여 있는 전치사예요. 그렇죠? 예. entrance to가 되는데 on은 약간 조금 원래부터 있잖아. 그건 on이야. 하지만 onto는 어떻게 해? 어딘가 약간 이런 동작성이 부여되어 있을 때 onto라고 알겠지? put it onto 뭐 이런 식으로 the median of Fez 그렇죠? Fez의 median으로 향하는 그리고 이어지는 그주 출입구가 저런 곳이다 the side that greets many new visitors 여기까지가 주어져 이게 뭐야? 주격 관계 대명사죠 누구를 맞이해? 새로운 방문객을 맞이하는 그런 측면이죠. Greet는 뭐야?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맞이하다, 마주하다. 또는 뭐 welcome이라고 동사도 되잖아. 새로운 방문객들이 마주하게 되는 또는 새로운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인사하는 그런 측면은 뭐로? 색칠되어 있다. 뭐로? Elegant blue. 아주 우아한 파란색으로. 자, 이게 중요한 건 주어, 비동사, painted. 이게 형용사어거든. 그렇죠? 되게 색이 오겠죠? 이게 사실은 보호야. 왜 보호야? 주어의 뭐를 나타내? 주어의 색깔을 말해주거든. 그래서 이게 보호로 나오는 거야. 이게 사실 흔치 않게 우리 학생들이 좀 헷갈리긴 한데 이게 주격 보호야. 주격 보호라는 걸 기억하고. 오케이. 자, 갑시다. 그다음에 the reserve side is painted green. 이제는 뭐야? 메디나 아까는 메디안이 있고 메디나가 있잖아. 아까 메디나 페즈는 어디야? 구도심가인데 막 엄청난 굴곡진 막 얽히고 설킨 예, 골목길로 이루어진 곳이라고 했지.
지금 어디야?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역할을 하는 그 장소죠. 그렇지? 역시 똑같은 어떤 형식이니? 똑같이? 이게 보호야, 그렇지? 자, 그다음에 이 리저브 말이야, 우리 리저브. 이게 뭐 대기란 말도 되고 예비비 할 때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리저브 사인은 약간 측면이긴데 약간 뭐랄까 뭐 건축적으로 내가 봐야 되겠지만 선생님 뭐 건축적으로 잘 모르니까 이게 성이잖아. 성이 되니까 메데나 그 성곽으로 됐을 거 아니야. 여기가 아마 이 측면이고 막 또 다른 측면이 있는가 봐. 그렇죠? 그래 뭐 이 안인지 그 바깥인 또를 얘기하는 건지는 보는데 이제 reserve side라는 것은 그 대기 측면, 뭐 예비 측면, 예비된 또 뭐 측면이 되겠는데 한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 뭐냐 여기가 여기는 이 부분 있지. 지금 이 콤마 있잖아. 이걸 뭐라 그래? 관계대명사의 계속 표현법이죠. 그렇죠? 여기 위치가 나와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당연히 문장 전체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앞에. 그렇죠? 이 명사. 이걸 의미한 거죠. 이 reserve side는 이 face가 뭐야? 땡땡을 마주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향해 있다. 쳐다보고 있다죠. 어디를 향해 있어? 메디나. 그렇죠? 지금 메디안이잖아. 메디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reserve side는 초록색으로 칠해 있다. 다음에 When you pass through the blue gate 일단 뭐라고 그래? 이 파란색 어디? 파란색 그 문을 pass through 통과할 때 여러분은 마치 뭐처럼 느낀다? feel like는 뭐뭐처럼 느낀다? that there처럼 느끼죠. 항상 feel like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절이 옵니다. 이렇게 feel like 절 뭐처럼 느껴? feel like You are traveling from modern to medieval time. 그렇죠? From A to B가 뭐야? A에서부터 B까지. 여러분은 마치 현대 시대에서 중세 시대로 여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렇죠? 자, in from이 어디냐면 뭐 단어에서 잠깐 느껴진 게 프랑스인가? 모로코 안에 스위스. 스위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이 있어. 이런 마트에 오른 것 같은 뾰족한 산악도 있고 호수도 있고 있지. 그렇죠? 그게 스위스가를 우리가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잖아. 그런 한 이미지고. 엔프랑은 한 장소다, 한 마을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주격관계대명사로 하게 됩니다. 중간에 항상 뭘 신경 써야 돼? 수일치 되겠죠? 어떤 마을이냐? A different feel from every other town. 약간 뭐 어떻게? 느낌이 좀 다르다. From every other town in Morocco 있는 다른 어떤 그 모든 뭐야? 이 마을과는 다른 느낌을 가져. 전혀 색다른 느낌을 가진 그러한 마을이죠. 그렇죠? Every other town. 그러니까 뭐 몇 개 있으면 아홉 개가 이 하나와 전혀 다르단 말이죠. 이 하나는 그 아홉 개, 나머지와는 전혀 다르다. 자, 이게 분사 구문이죠. 그렇죠? 당연히 as you walk through.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좀 에바다. 당신이 in front을 따라 걸어갈 때. 그렇죠? 요거 현재 분사로 바꾸는. in front을 통과하여 따라 걸어갈 때. 여러분은 European style house, 유럽 형식의 주택들과 blooming 마 이거 꽃이 피는 개화 하늘이죠. 개화하는 뜻한 그런 꽃밭, 이 bed는 밭이란 말이죠. 꽃이 막 만발한 밭을 보게 되고 그리고 공원을 보게 된다.
유럽이네요, 유럽. 저 프랑스. 그렇죠? 이런. 자. 게다가 there are many ski resorts. 이런 말에는 스키 리조트도 여러 개가 있다. 왜냐면 아프리카인데도 불구하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거 보니까 뭐가 생각나? 스위스에는 꽃도 많고 풀도 많고 산도 많고 또 뭐야? 스위스는 알프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스키를 연상하다는 것은 당연히 알프스 스키 리조트 너무 많고 그러다니. 자, this is that is why 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죠. 결과 어떤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아 그것이죠. 이것은 그것이 왜 땡땡한 이유다. 이렇게 되죠. 결과적인. 그것이 왜 infra 아니 자주 어떻게 is often referred to 했는데 수거고 이거죠. is referred to 반드시 as까지 와야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 와야 A is referred to as B니까 A는 뭐로? B로 지칭되다. B로 일컬어지다 말인데 이거 왜 이렇게 구조가 되냐면 봐 어떤 주어가 있어. 주어가 있단 말이지. 그 주어는 refer 뭐야? 지칭한다. 뭐를? A를 뭐로? To as B. 아, sorry. Refer to A as B 이거야. 여기는 A를 B로 지칭한다. 그래서 이게 수동태가 되면 A is referred to 이거 같이 가야 되거든. As B 되니까. 알겠나? 이런 문형이 완성이 된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그래 당연히 이거 뭐 당연히 좀 외워야 될 별표 하나 별표 하나로 가보자. 그래서 왜 이것이 뭐로 인프라인에 자주 모로코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이유다는 거죠. 그 스위스 분위기는 하나가 뭐야? 유럽형 가옥들과 꽃밭들이 있고 또 뭐야? 공원들도 막 스위스 다 있는 거지. 그래서 스키 유저도 그렇다는 거야. Just thinking of skiing in Africa. 뭐야? 아프리카에서 심지어 아프리카는 약간 뜨거운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 아프리카에서 스키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렇지 이게 뭐야? 동명사죠, 그렇지? 아프리카에서 스키를 탄다라는 생각만으로도 어떻게 이 마을을 a much more attractive city. 훨씬 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든다. 당연히 이거는 오형식 동사의 목적 보호가 온 거죠. 그리고 이 much 뜻이 뭐야? much 하는 기능이 much는 바로 비교급 수식어죠. 됐나요? 자 이게 빈칸에다가 이걸 적어봐. 지금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여기서 두 가지 도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했지. 하나 뭐야? 하나 뭐야? 색깔이 좀 굉장히 오묘하게 지금 색깔이 있네요. 검은색 할까요? 검은색이 흰색이 되네요. 와 대단해. 그럼 초록색은? 보라색? 아 분홍색이야? 희한하네. 자 일단 페즈가 어떤 거야? 전체 글을 요약하면 페즈와 뭐야? 메디나 또 뭐야? 하나가 인프라 아니 세 개지 맞아요? 어떤 세 가지 약간 뭐 왔다 갔다 했는데 정리해보면 페즈는 메디나 페즈의 그쵸? 메디나는 뭐를 의미해? 세계 가장 큰 거대하고 복잡한 레버링트라고 되어있죠. 그치? 여기 가장 complicated하고 가장 largest한 그쵸? 예, 그런 그 레버링스가 있다라고 했고 그럼 바프 줄루드는 메디안으로 통하는 입구와도 같은 건데 거기 측면은
엘레강트한 블루로 색칠했고 그 리저브 사이드는 초록색으로 색칠되어 있다라는 부분. 이 각각이 뭐에서 관계 대명사 그렇죠? 아 관계 부사 하나는 where가 있었고 하나는 how가 없지만 the way가 있었지 그치? 이거를 주의하고 in France, Morocco, Swiss, Morocco에 있는 스위스인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그 형태 지형 자체도 그렇죠? 스위스와 비슷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뭐 공원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그렇죠? 꽃밭 이런 것들이 스위스와 굉장히 유럽에 닮아 있고 또 스키 리조트도 여러 개가 아프리카인데도 굉장히 특특 독특하게나 마마 여기 있다고 하죠. 이런 특징들을 이제 이 그래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전체 내용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이해가 있어야 세부적으로 들을 수 있지. 오케이?